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우선 상담 학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학생입니다. 생명 유전 제약 분야 연구원이 꿈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내신을 잘 유지해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면 희망대학 진학이 가능할지, 그리고 앞으로 학생부를 보완할 활동들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는 1학년 학생입니다. 네, 1학년 학생인데 생명 유전 제약 분야 연구원 되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어떤 분야 좀 더 관심이 많을까요? 제약 쪽이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약 쪽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가 분석 이정수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이정수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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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중간고사 끝났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 어떤 점이 고민이 돼서 전화했나요? 아, 제가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편인데 내신을 잘 유지해서 수능 최저 등급 맞추면 희망대학에 진학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주 궁금할 것 같은데 잠시 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가면서 그 얘기 한번 나눠봅시다. 오늘 얘기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부터 화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학생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우선은 뭐 여러 얘기할 것 없이 전 과목을 1등급을 1학기 때 받은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모두 1등급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6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화학 4등급. 그래서 평균이 2.25등급이고요. 네. 그다음에 3월과 6월을 비교해 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고 수학하고 영어는 그대로 유지하고 네. 화학은 오히려 약간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과는 우선 교내 활동을 살펴보면 1학년 2학기 부회장 과학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영어 어휘 경시대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은 서울시 과학전시기관 주관 토요 과학 강연에 참가하고 과학관 봉사 활동을 했고요. 수상 내역도 1학년 과학 경시대 화학 생물 2위를 하고 수학도 2위를 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등 장학생 선발이 되어서 지금 장학생으로 있고요. 희망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망은 서울대 생명과학부 지역균형 선발 전형, 2지망은 고려대 생명공학부 학교장 추천 전형, 3지망은 연세대 생명공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직 1학년 1학기 그 성적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아주 여백이 많은 학생입니다. 그 내신은 1학년 1학기가 굉장히 완벽했는데 또 모의고사는 우리 학생이 걱정하듯이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다소 부진한 그런 성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점 유념하시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정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성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 성적을 이렇게 잘 관리할 줄 아는 학생은 그 시야를 조금만 넓게 하면 모의고사 성적도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말고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가더라도 기본을 하나하나 닦아나가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아마 그 성적이 앞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아주 매우 높은 학생입니다. 비교과를 보면 비교과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그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네. 거의 다 참여를 해서 그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도 이렇게 성적이 우수하니까 다양한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량 부분으로 살펴보면 친구를 보살피는 어떤 배려심 또 그 관찰일기 같은 것들을 쓰기도 했고 창의성이 엿보이고 영어 능력도 아주 굉장히 우수하고 사고력, 논리력, 탐구력 등도 그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네. 언급해 주셨고요. 전공과 관련돼서 아직 1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DNA 모형 복제 등 과학 상식이 아주 풍부하다고 선생님이 언급해 주시는 등 그 비교과 활동도
이제 그 1학년 1학기 학생으로서 한 걸음을 아주 잘 내디딘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 특히 교과 성적 모두 1등급 받으면서 참 좋습니다. 중간고사는 봤다 그랬는데 어땠어요? 잘 봤어요? 아, 네. 아, 그래요. 계속 잘 이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이 서울대 생명과학부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서울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신 1등급. 우리 학생 잘 달려나가고 있어요. 유지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완이 필요하다. 비교과 영역. 아직 1학년이라서 보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올리자. 모의고사 성적이 좀 발목을 잡는데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60m에서 멈춰섰네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60m 지점에서 멈춰 섰는데요. 지금 60m라고 얘기한 것은 100m 달리기에서 우리 학생이 현재까지 준비한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이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60m를 주신 이유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죠. 네, 1학년 1학기를 이제 막 지난 학생한테 60m를 준 거는 굉장히 그 높은 점수를 준 겁니다. 네. 사실. 그렇게 준 근거는 내신 관리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고 네. 학교 경시대회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높다라고 네. 봐서 60m를 줬습니다. 네. 다만 지금 그 이과 그 생명과학을 전공할 학생인데 네. 수학 성적, 모의고사 수학 성적이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네. 그 또한 그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 보면 3개 영역 2등급이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학이 지금 살짝 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 전략을 잘 짜서 공부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영역은 지금 이제 그 많이 하고 있지만은 좀 더 깊이 있게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아직 우리 학생 출발이지만 출발이 참 좋은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한테 질문을 하나 좀 네. 할까요? 네. 그 유전 제약 분야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전공 관련해서 혹시 무슨 활동한 거 있나요? 지금 그 생물 시간에 DNA 한 거 말고? 아직 동아리 활동을 제외하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 그 특히 서울대학을 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학생이 자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네. 그런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자유적으로 좀 이 전공과 관련해서 독서 동아리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밖에 기타 등등의 그 관련된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그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탐구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 그런다면 아마 3학년 1학기 때는 100점에 수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 관련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예, 그 1순위는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고요. 네. 2순위는 또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2순위는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3순위는 일반 전형으로 논술 전형이 되겠는데 논술 전형보다는 앞에 두 전형에서 좀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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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의 순서로 짚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거 교과 성적은 뭐 이제 당연히 했으니까 비교과 활동에서 학교 프로그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따라가면서 네. 그 자기 전공, 그러니까 너무 이것저것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도 자연계 학생이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이문학적으로 한두 개 뭐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교과 성적으로 봤을 때 국어 성적이 좋아요. 모의고사도 네, 좋고요. 그래서 그쪽에 아마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도적 자기 주도적으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조금 네,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은 이 학생이 갈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인데요.
1단계에서 그 교과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물론 2단계에서는 비교과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교과 100%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지금과 같이 관리해주면은 되겠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관건인데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학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라든지 좀 더 그 스스로 여러 가지 형식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풍부하게 내용을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합한 전형과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서울대학교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명과학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 생명과학부에서 16명을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국수영탐 4개 영역 중에서 3개 이상 2등급을 맞아야지 됩니다. 그 작년에 2014학년도에 4.4대 1이었는데 올해 조금 올라갔습니다. 생명과학부가.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비교과 활동도 중요하겠지만은 내신 성적이 1등급에서 1.3등급 내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성적 관리를 해야지 되고요. 또 공동체 정신, 그 다음에 자기 교육 환경에 비해서 우수한 그걸 극복해내는 어떤 그런 능력, 그런 것 등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저는 그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위해서 아주 차분히 준비하면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서울대 인재상은 어떨까요? 예, 서울대 인재상은 지금 인재상을 제시해주는 이유는 이걸 잘 읽고 요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학교 생활을 성실히 수행했고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특히 특정 분야에 열정을 갖고 노력해서 그 분야에서 어떤 탁월한 그 능력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대표 리더로서 인정받는 그런 그 인정을 받고 그 동료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 그리고 우수한 학업 성취도도 보여주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그 학교 학업 및 학교 생활에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굉장히 그 파고들고 제 생각에는 왜 어떻게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모든 활동을 한다면 아주 그 서울대에서 원하는 인재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지균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전형 방법상의 특징과 또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을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또 이제 궁금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돼서까지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이종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제일 추천하고 싶은 게 독서 활동. 좀 그 교과 관련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깊이 있게 독서 활동을 하되 그냥 한 번만 읽고 말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좀 한번 탐구를 한번 이 학생 같은 경우 탐구를 해보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해보면서 그 독서의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업 관련 활동인데 학업 관련 활동도 학교 수행평가라든지 프로젝트 활동에서도 좀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자기의 어떤 역량을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도 협동을 하고 친구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세부능력특기사항의 그 기록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리더십, 자기주도학습능력 아니면 모든 활동을 스스로 계획해서 한다든지 배려심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서울대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미안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엘리트인 만큼,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학생인 것만큼 그 미안한 마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안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피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곳곳에서 보여줘서 선생님들이 그걸 보시고 아, 얘는 정말 이런 애구나라고 판단해서 학생들 기록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솔선수범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성과 능력 종합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들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상담 신청서의 질문과 답변 내용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부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또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서울대학교 이외에 어떤 대학의 전형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이종수 선생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 5명을 모집하는데요.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교과 70, 비교과 30을 보고 그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할 것은 학년별 교과 반영 비율이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3학년 때 4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학년 1학기 때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내신 관리에 성적을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요. 교과 영역 점수도 그 반영 과목 A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고, 반영 과목 B는 그 외의 과목에서 9등급을 받으면 안 됩니다. 9등급이나 8등급을 받으면 감점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성적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두개 등급 합 5가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수학B와 과학탐구가 그 중에서 한 개는 반드시 2등급을 받아야지 된다는 점을 알아둬야지 될것 같습니다. 경쟁률도 워낙에 생명공학과가 인기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높아져서 전년도에는 11.36 대 1이었는데 2015학년도 올해는 12.8대 1로 조금 높아진 추세고요. 그다음에 그 성적, 대체적으로 합격하는 성적은 1등급에서 1.4등급이라는데 사실은 1.2등급 이내에 아마 들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주의할 점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학생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에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 학생의 우수성과 다양한 그 능력들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학생부에 잘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재상을 보면 열정, 시민의식, 글로벌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학생부에 잘 드러나도록 그 주의를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상담 다 들었는데 어떤가요, 우리 학생?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지금까지도 보니까 성실하게 학교생활 잘하고 있고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조언 여러 가지 해주셨잖아요. 그런 조언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꼭 희망 대학에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원이 꾸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목표 등급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 기준으로 내신은 1등급대 초반, 모의고사는 국수영탐 3개 영역 이상 2등급을 충족하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지역균형 선발 전형,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과 학생부 교과전형, 을 추천해 드립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 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 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단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그리고 네이버 TV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오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명과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우리 학생들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이정수 선생님, 김호성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예비 수험생들과 수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중앙대 경영학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또 한양대 화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